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초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또 제거되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되고 또 뿌리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한 저와 말씀 받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가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듣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우리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죠. 원래 인간은 원래 인간은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지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동물과 어떤 뭐 식물에게는 말씀 주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나무를 만들어서 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는 영원히 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함을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약속, 말씀의 약속을 딱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이 3장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영적인 경만함이 들어와서 이 사단에게 결국 속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을 지었던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만 더,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된 거죠.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결국 어떤 문제라고 말하냐면 근본 문제.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라고 말하죠. 이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는요 사람의 어떠한 열심으로 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시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단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언해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 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냐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어린양의 이 어린양의 피를 바랐을 때이 피를 바랐을 때, 때 애굽에에서 해방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방받는 것은 뭐냐면 노예에서 해방받고 또저 재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을 말씀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는다고 말씀하고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결국 우리가 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구약 시대 때 왕을 세울 때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무엇을 붓고 이 사람들을 세우냐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사람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나기 시작했죠. 이 말씀이 예언된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의 일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이란 것은 뭐냐면 참 왕으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것을 말하고요. 또참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고요. 또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예언이 참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대신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이를 혈통,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는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 또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열심으로 선행으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할 때그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또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우리 이해와 누림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의 이해와 우리 누림인데 어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는 그리스가 복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뭐라 고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말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나가야 되냐면 예수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라는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또 복음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 구원관들을 좀더 자세하게 알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어,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들이 뭐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 속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있을 때. 뭐 세상에 아무리 훌륭해도 100점짜리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90점짜리, 아, 한 90점짜리 훌륭한 사람이고 또 그것을 또 평,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사람은 뭐 70점이 될수 있고 또 30점이 될수 있고 훌륭하지 못하다고 말하면 한 10점짜리 사람이 될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몇 프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90점인 사람을 봤을 때, 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10점, 10%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100%가 되기 위해서 또 70점은 30%가 필요하고 또 30%는 70%가 필요하고 10점짜리 인생은 90%가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완전 사단에게 속고. 종교 속에 잡혀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요. 100%의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이 100%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아, 이 사람은 좀 훌륭하기 때문에, 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아, 10% 정도만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요, 100%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는 한 90%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어떤 부분 속에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냐면 나이 속에 우리가 이 나이 속에 어떤 사람은 90세 90세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조금만 내려와서 이제 50세 세 사람이 죽었는데 그 50세 때 복음을 또 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면 또 지옥에 가잖아요. 이것이 조금 내려와서 이제 뭐 10세 때 10살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이 어린이는 천국에 갈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도 한번 들었듯이 구원은 결국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고백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어린 나이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요.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잘못된 것을 좀 들은 게 뭐냐면 그때 뭐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는요. 신앙을 자기가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부모님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서 간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든 성경에서는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나이 속에 뭐, 90세 때, 50세 때, 10세 때, 어떤 것들 상관없이 1대1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시대. 시대 속에 어떤 시대는 복음이 있는 시대 속에 살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늘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라는 거예요. 늘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은 그 시대에 복음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복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주신들려서 시달렸던 자인데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가 믿었던 그 시대의 그 어떤 시는요 복음만 못 들었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실학을 얘기하거든요 복음이 없었던 시대 속에 죽었던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뭐가 딱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지난주에,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이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것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무엇이 되기 시작하냐면,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이 속에 포함될 수 있고 이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아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100%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속에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구원 못 받았으면 나도 안 믿을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복음을 듣고 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연약할 수 있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우리 여섯 가지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가 뭐만 가지가 넘을 수 있고요. 그 문제가 우리 만약에 전 세계 72억이 사는데 그 72억 명의 한 가지 문제씩 말해도 72억 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속에서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아니냐면 근본 문제 세 가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서부터 왔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 속에 잡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한복음 19장 3 0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속에 이 문제도 해결한 것도 맞지만 이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이세 가지 속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했고 제 문제를 해결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는 많은 우리 영적 문제들이 있죠. 그 영적 문제 속에 뭐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조현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울증이 있을 수 있고, 공황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요.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복음이요. 생명으로 다가오면, 아, 그리스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구나라는 것이 생명으로 다가오면요. 그 우울증은요. 저절로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자은요 순간 해결될 수는 있어요. 순간 해결될 수 있는데 다시 그 우울증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근본 문제 이세 가지를 또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문제 우리에게 있었던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는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질수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체질될수록 이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또이 복음 속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한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왕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을 말해요. 저는 이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누리냐면 선지자는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대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을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또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누냐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고요. 참왕 대신 그스수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원니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적자고 또 이간자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시키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네, 참왕대신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간자가 떠났기 때문에 원리스의 축복, 하나님과 나, 내가 원리스를 누리고,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원리스를 이루어서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참왕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건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볼때 이쪽에는 왼쪽에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롭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라는 거예요. 신분과 건세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말하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신 것을 말하고요 또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말하고요 건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건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이 있고 또, 전도와 성교를 누릴 수 있는 세계 모금마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신분과 건세를 그리스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깊은 기도를 할때이 신분과 건세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을 때요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신기하게 한세 번째, 네 번째 될 때, 다섯 번째 될때 자꾸만 딴 생각을 해요 이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놓치도록 사단이 자꾸만 속이는 것을 또 느끼게 됐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와 이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복음을 누려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손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해와 누림 속에 아, 예수는 그리스시구나. 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그 중요한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체질과 전파예요. 복음의 체질과 전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면서 어떤 체질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복음 체질을 갖추기를 원하시죠. 이 복음 체질이란 것은 뭐냐면 복음 플러스 나는요.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복음과 내가 플러스 된 것은 복음 체질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 체질이냐면 복음 자체가 내가 되어지면 이게 복음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 플러스 나는 처음인데 이 복음 플러스 내가 점점점 이 복음 자체가 내가 되어지는 그 체질로 가여지는 것이 복음 체질이죠. 우리가 이 복음 체질을 나타내는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갈라리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속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진 것이 복음체제죠.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내가 그리소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뭐, 그러면서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냐면 그리소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소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복음 체질이 될 때요. 우리 안에 어떤 향기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라고 말할 때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만 어떻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은 그리스의 향기가 나. 또 어떤 사람 윤리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가질 때 그리스의 향기가 나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선행하고 경건하고 윤리적인 모습이 그리스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복음체질 속에서 삶 오늘을 가지고 삶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이 전도라는 삶 오늘 3 오늘을 가지고 살 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경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떠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어떤 구제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삶 오늘을 가지고 복음 체질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체질을 갖추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죠. 이 방해에서 자꾸만 우리가 예 체질 속으로 돌아가도록. 이미 복음 받고 나왔는데 그 예체질과 예습관 결국 이 예틀 속에서 계속 있도록 방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예체질과 예습관과 예틀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주의. 우리가 이미 율법에서 나왔는데 자꾸만 율법주의 속에 속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 스스로 제의식 속에 자꾸만 빠지도록 만들어서 결국 이 죄에 올무가 되도록 빠지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빠지면 뭐 상관없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빠지면서 다른 사람, 남까지도 자꾸만 정제하는 이 모습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자꾸만 빠지도록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현장에서 사역을 할때그 어떤 현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 문을 열고 저는 이제 복음 전화로 갔는데 이분이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이 다 빠져가지고 엉덩이 뼈가 뼈만 남아가지고 앉지 못할 정도로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디에 빠져 있냐면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늘 스스로 야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스스로 채, 그런 것을 책망하면서 뼈가 말러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미 복음 안에서 끝났다고 말했는데도 율법주의 속에 자꾸만 빠져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체질 못하도록 만들고요. 또 우리가 어디 속에 예틀 속에 빠져 있냐면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불건정 신비주의에 빠져서 결국 육신적인 거. 자꾸만 어떤 눈으로 봐야 되고 육신적으로 체험해야지만 뭔가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로 이렇게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신비주의한 사람들은요. 특징이요. 말씀도 없어요. 말씀도 보지 않고 말씀보다 자기가 기도해서 육신적으로 뭔가 체험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도록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기복주의 속에 이 기복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내가 얼마만큼 행위를 했으니까 그 행위에 맞는 보흥, 보응, 보흥이라는 건 결국 복받겠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데 자꾸만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 받기 위한 이러한 기복주의 속에 빠진 사람이 많고요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인본주의인데, 이 인본주의라는 것을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틀린 시계를 말해요. 이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죽은 시계가 될수 있거든요. 죽은 시계는 가끔씩요 하루에 두 번씩은 맞는데, 인본주의는 틀린 시계는 뭐냐면 하루가 지나가도 한 번도 맞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결국 틀린 시계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늘 인도받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그 인본주의 속에서 복음체질 안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썩어져 가는 그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주의 속에 복음체질을 갖춰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체질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삼오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줬어요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요 서서히 서서히 복음 플러스 나가 복음 자체로 변해지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이제 복음 체질 되면 체질 된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가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어디에 잡혀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눈은요 그림을 그리면 눈은 완전히 이익과 유익 속에 잡혀 있어요.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내게 이익 되는 거, 유익 되는 것만 쫓아다녀요. 숨은 숨은 겨우 쓸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코가 있고요. 입은요 웃을 수도 없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입, 그러니까 세상 살때 웃을 수도 없고 웃는 일도 없고.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머리에는 뭐만 딱 각인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인된 것을 조금 숨기려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얼굴이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면서 어디에 이 사람들이 뿌리가 딱 내려져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귀신 문화 속에 다 뿌리가 내려져 있대요. 그 귀신 문화 속에 뿌리가 내렸다는 것을 또 감추고 살아요. 이게 감추고 살면서 이 다리는요, 얇은데 이 다리 속에는 무엇이 딱 맺어 있냐면 새사슬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이 다리에 딱 걸려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팔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에요. 이렇게 큰 어떠한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으면요 이 걸림돌과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리가 연약하고 다리 속에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로 세 사슬이 묶여있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다 살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가진 모습을요 잠원 2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이 자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지요.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 당하는 이 모습을 가진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구원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야, 이 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각론가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습, 우습게 소리로, 아, 하나님이 지금 하늘문을 열어서, 어 천국과 지옥을 딱 보여줘서, 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라는, 그렇게 보여주면 다 믿지 않겠냐. 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거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그 문턱이요 높은 문턱이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를 득도해야 되고 뭔가 어렵게 뭔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마소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요.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 누구를 찾겨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19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데 그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누굴 찾기를 원하냐면 모든 민족이라서 제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를 찾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이해와 누림 속에 복음의 체질을 갖춰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죠. 불신자도 아는 것이 뭐냐면 이 BC와 BC와 AD를 나누는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이 기준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불신자도 알아요 불신자도 아는 것처럼 아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곤 하시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죠. 불신자도 아, 역사의 주인공, 이 나눠, BC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진 것이 아, 예수님의 탄생이구나,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예수님의 그리스로 이 땅에 그리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가 우리 인생 속에 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되게 원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림이죠. 예수님이 여기에 있고 내가 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손님밖에 안 되고 또더 나아가서 뭐 V.I.P.밖에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뭐냐면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V.I.P. 손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주인이 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계속해서 내 인생 속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 속의 주인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나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나만 구원받고 끝낸다고 자꾸만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만 구원받고 끝낸다는 이말이 마음속에 마음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국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만 구호 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을 붙잡고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정말 진리 대신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나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 세워지기를 원하구나. 이 마음 속에 정말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앙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가 이해되어지고 또그 그리스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인생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